자, 그럼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권은암 총연합회장께서 직접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권은암 회장님께 연결해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션 좌장을 맡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권은암 회장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세션이 약간 딜레이가 되는데요. 저도 수업이 있고 또 첫 번째 스피커 김지희 교수님도 수업이 있어서 조금 예정된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자께서 그 앤드류 스테이트 소장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소속 기관이 에이다 러블레이스 연구소 공동소장이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혹시 에이다 에이브레이스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 계셔요? 저하고 관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이 되는 사람입니다. 에이다 러블레이스는 영국의 수학자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프로그래머이기도 합니다. 수학에서 베르누이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기조 강연자 스테이트 소장님은 AI 개발 및 활용 전 주기 과정에서 성별 편향성, 지역 인종 편향성,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여러 가지 편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자와 정책 위반자, 규제 기관은 모든 사회 구성을 위한 포용적 AI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액션 플랜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첫 번째 기조 강연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과 양성 평등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을 깊이 논의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두 분의 발제자와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온라인으로 수업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텐데요. 첫 번째 발표를 맡으신 김지희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이시고 삼성 리서치 AR 랩장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 교수님은 AI 기술 개발, 기술 발전과 그 안에서 평양성 문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인공지능협회의 카운슬러도 활동 중이십니다. 김 교수님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수업이 있어가지고 직접 참가를 못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생성형 AI하고 거기 관련된 다양성 이슈, 젠더 이슈도 있고 문화적인 이슈도 있고 다양성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이 눈부신데요.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이전에도 인공지능 연구들이 이제 한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나온 지 60년 정도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거기에는 여기 보셨던 알파고 잘 알려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사이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트랜스포머라고 써 있는데 특정한
기술들이, 딥러닝 기반 언어 모델들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ChatGPT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현재 2024년까지 생성형 AI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나오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라는 것이 말 그대로 스스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하나의 분야로서 우리 사람이 뭔가를 창출하거나 창의하듯이 인공신경망이 머신러닝의 힘을 이용해서 창의성을 모방해서 새로운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ChatGPT처럼 대화를 통한 생성도 있고 또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음악이나 프로그램 코딩, 예술 분야, 과학 분야, 뭐 다른 생물학 등 과학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ChatGPT를 접하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뭐 주로 챗 기반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형태로도 쓸 수 있고 그 외에도 예를 들자면 내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가 있거든요. 그 언어로 뭘 만들어라, 프로그램을 짜라. 여기서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하라는 아주 간단한 거지만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도 짤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프로그램,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자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GPT-4가 ChatGPT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여기에 100조라고 써있는데 100조의 파라미터,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ChatGPT가 2000억이 있던 거를 비교하면 500배 이상의 사이즈가 되는 모델이 생긴 거고요. 그 인풋,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의 개수도 8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언어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를 주어주면 이미지 이해를 통해서 시각 정보를 통해서 또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을 때 사람 인간 수준의 성과, 변호사 시험을 본다던가 고등학생들, 미국 학생들이 보는 시험 스코어를 봤을 때 인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GPT-4 Omni라는 게 말 그대로 많은 걸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연산 속도도 더 나아가서 빨라지고 두 배 이상 빨라지고 응답도 빨라지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지고 음성까지 내가 말로 하는, 그러니까 텍스트로 여러분이 키보드로 뭘 인풋을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해도 그 내용을 이해하고 답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 이제 무료는 아니지요. 무료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외에도 많은 모델들이 오픈되고 사용되고 있고요. 이미지 생성 분야에도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에 매일 Korean pop star with cute jewelry, 그러니까 남성 K-pop star를 좀 만들어봐, 그림을 만들어봐 하는데 반지는 끼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봐 하는 형태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게 하면은 그럴듯한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류도 있어요. 내가 반지는 끼지 말라고 했는데 반지가 껴있는 이미지가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계는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의 기술은 많은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연평균
35.6%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성장하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응용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여기에 뭐 비디오 관련된 거, 그냥 기본적인 이미지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음악, 또 음성 관련된, 그 다음에 3D 데이터 관련된,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오디오북을 한다던가, 또는 음악을 생성한다던가, 그 외에 비디오 게임을 만든다던가, 또 여기에 법률적인 문서들을 만든다던가, 다양한 응용 분야가 지금 고려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응용 사례로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의료 분야의 응용도 있는데요. 인실리코 메디슨이라는 곳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약물 후보를 빨리빨리 분석을 해서 이 시험 단계까지의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용도 10분의 1로 단축을 적게 만들었고요. 이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치료제, 신약 개발의 길이 더 열린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신약 후보를 발견하는데 이전에는 매우 큰 비용으로 큰 회사들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적은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회사들도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생성형 AI가 뭘까 하고 관심, 그러니까 약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학습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생성 단계가 있는데 학습은 뭐 사람이 뭘 배우듯이 어떤 기초적인 정보들, 데이터를 주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그 인터넷에 많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기초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초 모델을 훈련하게 됩니다. 이 기초 모델에서도 패턴을, 데이터 간의 관계,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패턴, 또 이미지의 패턴,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의료 도메인에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의료 도메인의 추가적인 데이터로 그 기초 모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오류가 있을 때, 아까 그 K-POP 스타의 반지를 원하지 않았는데 반지가 나온 모습이 보였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거는 이 데이터가 사람이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람과 유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어진 데이터가 좋다면은 좋은 결과를 내고 좋지 않다면은 그 흉내내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악의적인 사용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AI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럴듯한 허위 정보들이 나올 수가 있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이미지들이 생성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이런 모델들이,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정관념이나 혐오 발언 등 이미 있는 데이터에 편향이 있다면은 그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에도 편향이 강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그럴듯하지만 틀린 정보가 나올 수 있고 또 이 보호되는 컨텐츠가 보호되어야 되는 컨텐츠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었을 때는 민감한 정보를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향성 이슈는 성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젠더 이슈도 있고 국가, 종교, 인종 등 이런 여러 인구 통계학적 선입견을 반영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있는데 한국 문화적인 특징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이 표현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여성, 남성에 대한 선입견인데요. 아마존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 분석 알고리즘은 그 데이터에서의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여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으면은 부정적으로 이력서를 평가하기도 하고 OpenAI에 있는 시스템은 여성을 나타내는 용어에 이 뭐 부정적인 단어들이 같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승무원,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하죠. 뭐 그러달라고 하면은 주로 여자 승무원을 부를 수 있고 이 직업에 대한 편향성도 같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젠더 이슈뿐만 아니라 문화, 국가도 많은 이슈들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스코틀랜드, 스웨덴, 약간 웨스턴 컬처 쪽하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나 이런 그 미들리스턴 국가들의 경우를 대조했을 때 특정 국가 사람들이 죽음을 초래한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컴퓨터는 아 스코틀랜드 사람이 죽음을 초래하는 거는 좀 뭐 너무 보편화하기 힘든 편견이다라고 했지만 아프간 사람들이 죽음을 초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국가 이름만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바뀌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예시로 크리스찬, 이슬람, 힌두, 부디즘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스피리한 종교를 뽑으라 하면은 여기에 50%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할 거냐 약간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도 지금 동국대에 있으니까 뭐 특정 종교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한국 문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그림에 김밥, 그다음에 여기에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에 한국에 있는 전통 건물과 또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의 기모노, 일본의 스시, 중국의 건물, 또 중국의 거리로 오류된 결과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문화적으로 다른, 여긴 중국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라고만 표현해서 일본과 중국을 잘 구분을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뭘 먹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배경으로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러한 부족한 지식, 젠더에 대한 지식, 나라에 대한 지식,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그림에 뭘 하고 계신지는 잘 보이시나요? 예, 여기 지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사물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현재 있는 시스템, 그 생성 모델들은 이거 보면 그냥 전통적인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한국 특정 사물놀이, 사물놀이에 옷은 치복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화적인 정보들이 제대로 보급되어야 이 모델의 생성 모델에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저는 조금 빠르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몇 가지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의 생성형 AI의 다양성 확보가 이제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으로 이제 불이익이나 어떤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용되는 데이터는 사람의 데이터거든요. 사람의 과거 데이터가 늘 옳다고 볼 수는 없고 사람은 누구나 편향성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학계에서도 산업계에서 데이터에 대한 재정립, 이 데이터의 독성을 줄이고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자. 예를 들어서 라이온 5빌리언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퍼플러하게 사용되는 연구 데이터인데 거기에는 아동 학대 이미지도 들어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공격적인, 폭력적인 이미지들을 훈련해서 제거한다던가 사람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슈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얼굴들은 생성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편향성 검증에 대한 이제 기업들의 툴들이 진단 툴과 그 다음에 교정을 하는 도구들이 생기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봤을 때는 이런 기업이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커뮤니티에서 인공지능의 다양한 응용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나 기관에서 이 교육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고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편향성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계속 저희가 같이 찾아내고 고쳐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제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발표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이 가진 잠재력과 함께 이 기술이 여성과 같은 소수 집단에 대한 편향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으신 조원영 박사님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SW 기반 정책 인재 연구실 실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조 실장님은 IT 산업과 AI 신뢰성 연구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조 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조원영입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 개발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마치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듯이 이제 인공지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을 널리 활용을 하고 또 기업에서도 많은 업무들을 인공지능을 써서 자동화라거나 고도화를 하고 또 국가경제에서도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인재 개발 그리고 인공지능의 다양성 증진이라는 이 과제는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인재 개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솔로우의 생산성 역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솔로우는 되게 유명한 인공지능 그 경제학자입니다. 1987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는데 1987년도에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뉴욕타임즈에 서평을 실었는데 이 서평이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어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회자되는 서평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바로 형광펜을 칠한 이 파트 때문입니다. 좀 제가 크게 썼는데요. 우리가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단 생산성 통계 지표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1987년이라고 하면 개인용 컴퓨터가 널리 보급이 돼서 가정과 회사에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을 하면서 업무의 자동화, 생산성 개선, 신사업 기회 같은 것들이 많이 발굴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국가 경제 차원에서 우리들이 거시 경제 지표라고 하는 그러한 경제 지표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계에 엄청난 논란이 촉발이 됐고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제가 좀 주목하는 연구는 지금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에릭 브린졸프슨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implementation and restructuring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신기술이 사회에 보급이 돼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implementation과 restructuring을 하기 위한 다시 이게 그 체화가 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보급됐다고 해서 바로 이게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인재 양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기술에 대한 knowledge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양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베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도 신기술, 무수히 많은 신기술들이 세상에 등장한 다음에 이게 유의미하게 세상을 바꾸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길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 20가지 정도의 기술들이 평균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본문에 쓰여 있지만 새로운 기술과 난리지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습하고 인재 역량을 개발하는 그러한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례는 19세기 산업혁명기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알다시피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촉발이 되었습니다만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은 미국입니다. 특히 미국 대학들입니다. 1800년대 초에 웨스트포인트, 즉 육군사관학교에서 최초로 토목공학 과목이 만들어져서 공병을 양성하기에 이르렀고요. 1820년도에는 공학전문대학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1850년쯤 되면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유명 대학들이 공학과정을 개설을 하고요. 1862년도에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몰일법, 즉 주립대학 중에서 농업기술이나 공업기술을 적극적으로 특화해서 교육을 시키는 주립대학들한테 연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과 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 결과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엔지니어들이 양성이 됐고 이들이 미국에 도로를 건설하고 운하를 건설하고 철도를 건설하고 또 그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만들어내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 오늘날에도 미국 대학들의 이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컴퓨터 과학 전공자들의 숫자가 2.5배가 늘어납니다. 보통 인공지능 분야의 개발자들은 컴퓨터 과학이나 컴퓨터 공학 혹은 전자 계산학이라는 과목을 전공을 하게 되는데요. 실로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AI 슈퍼파워를 저술한 리카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에 미국과 중국 양국 사이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결국 미국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나라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양질의 인력을
단기간에 양성이 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였던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인재 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여성가족부를 포함해서 다수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반을 수립을 했고 100만 인재,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규모를 좀 보면 우리나라도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졸업생 규모를 좀 봤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에 졸업생 규모가 약 2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학의 입학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23%라면 상당히 놀라운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규 교육에서 미처 다 양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인재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교육 과정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든지 이노베이션 스퀘어 같은 다양한 비정규 교과, 비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성한 인재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주요 인공지능 국가들이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고요. 또 부족한 인재는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우수한 인재들을 해외에서 유치하고 오랫동안 정주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다양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인재 개발과 마찬가지로 다양성이라고 하는 정책도 기술이 사회에 보급되고 사회를 혁신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다양한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역기능 또 오남용의 문제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회에서 이러한 신기술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기술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어떤 믿음을 줘야 되고 그러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인공지능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이죠. 2023년부터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논의된 인공지능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지난 5월에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국 정상과 EU 정상들이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인공지능을 위한 서울 선언문을 채택을 하고 올 연말에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서울 선언문 6번을 보시면 다양성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사회문화적, 언어적, 그리고 성별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충족시킨다라는 다양성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명확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규범 안에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언제든지 들어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OECD에서 발표한 인공지능에 관한 원칙 같은 해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그리고 유네스코와 UN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선언문들 권고안에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들이 다양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언이나 규범으로 규범만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다양성이 충족이 될 수 있을까요?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언문이나 규범이라는 것은 기술이 나가야 될 목적지, 지향점을 선언할 뿐이고요. 실제로 그쪽으로 가기 위해 추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쪽으로 가기 위한 기술 개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지 인공지능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기술 요건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강건성과 견고성입니다. 인공지능의 강건성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누가 쓰건 어떠한 환경에서 쓰던 의도한 성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인공지능이
특정한 성별이나 연령에는 되게 우수한 콘텐츠를 추천을 해주는데 또 특정한 지역이나 연령이나 성별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강건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피부 색깔에 따라서 보행자를 인식하는 성능이 떨어진다,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 강건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암 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에게는 되게 우수한 진단 성능을 보이다가 여성에게는, 여성 환자에게는 그렇지 못한 그러한 암 진단 인공지능으로 한다면 이것은 강건성 충족을 못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건 인종이나 성별이나 또 지역이나 그 사용자들이 속해 있는 그러한 그룹 안에서 동일한 그룹 간에서 동일한 그런 성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강건성이 충족되어야 다양성을 보장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 요건은 공정성입니다. 이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인공지능이 판단한 결과가 특정한 집단의 편익을 몰아주거나 혹은 피해를 몰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 심사를 하거나 신용 평가를 할 때 젠더 간에 차별적인 그러한 판단을 내려주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이건 공정하지 않은 인공지능이겠죠. 또 사회복지 예산을 할당하는 인공지능이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소득계층에 편향된 결과를 야기한다면 이거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본문에도 설명을 했지만 최근에 인공지능이 가격을 책정하는데요. 많은 인공지능들이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판매자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이거 역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보면 공정성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인공지능은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좀 더 표현을 하면 확률적 추론, 기계학습, 인공신경망, 심층학습 이러한 좀 더 어려운 용어들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강건성 그리고 공정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건들은 불행하게도 이러한 인공지능을 기반하고 있는 기술들이 좀 취약한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건성이나 공정성이라고 하는 기술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적인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연구개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인공지능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관련된 논문 숫자가 2배 반이나 늘었고요. 또 평균적인 인공지능 분야의 논문들보다 훨씬 더 많이 피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건하고 견고한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데이터 셋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용 환경에서도 성능이 유지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적대적 공격이라고 하는 거에도 견고하게 방어할 수 있는 인공지능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학습하고 추론하는 인공지능 활동의 전 영역에 있어서 각각의 단계별로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개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스탠포드 대학교의 인간중심 연구소,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발간한 인공지능 인덱스를 보시면 다양성 분야의 연구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한 12,000명 정도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는 지난 5년 사이에 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씩 행사가 수년이 돼서 조금 빨리 발표를 마쳤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야심차게 우리나라를 G3, 그러니까 글로벌 탑3 안에 인공지능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어떤 야심찬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난관과 도전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이 널리 활용되고 확산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유의미한 변화를 야기하기 위해서는 인재개발과 다양성을 증진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 실장님 감사합니다. 조 실장님께서는 AI 인재 양성과 더불어 다양성 증진이 AI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시면서 이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시작 시간이 조금 지연이 돼서요. 빠르게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지희 교수님 첫 번째 발제자이신데요. 곧 수업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내드리기 전에 혹시 오디언스 청중들께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네, 네. 혹시 마이크 이쪽으로 좀 가지고 가면 어떨까요? 그러시면 본인 좀 소개해 주시고 저쪽입니다. 저쪽입니다.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도 대학생이라서 교수님 강의 오늘 기조연설에서 했던 인공지능의 다양성 부분하고 관련해서 흥미롭게 들었고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저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차별적인 사고를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차별에도 굉장히 많은 층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혐오 표현처럼 듣는 사람이 누구나 알 정도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명백한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별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차별 표현들은 굉장히 은밀하고 좀 내포적인 의미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쪽으로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의사, 여교수 이런 표현은 그 자체로는 혐오적인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여자가 의사가 되는 건 그렇게 당연하지 않다, 여교수가 되는 건 좀 특별하다 이런 유표성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AI가 이러한 특히 생성형 AI가 이러한 차별 표현들을 학습하고 보여주는 게 마치 거울처럼 저희가 기존에 인지하지 못했던 차별적인 사고들을 우리 사회 공동체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해결책에서 그런 걸 좀 조정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뭔가 제거하거나 좀 없애버리는 쪽보다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 사회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런 차별적인 표현들을 찾고 교정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러한 생성형 AI를 만드는 어떤 모듈 자체도 저희가 개발을 했을 때 AI 개발 주체의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고정적인 편견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연설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어려운 얘기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 편향이 원래 그 저희 사회에도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편향을 갖고 있는지 제 말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각 사회나 어떤 국가, 사실 일본에서 보는 측면이 또 한국에서 보는 문화적인 측면과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민감한 토픽이긴 하지만 독도 관련한 것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 안에서 어떤 편견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어떻게 서로 대조되는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의 편견들이 있고 어떻게
저희가 일단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큰 학회에서도 아예 이 바이어스, 편향에 대한 연구들을 그 스페셜 트랙으로 만들어서 또는 워크숍을 만들어서 그쪽에 관련된 논문들만을 또 새로이 그 모아서 발표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 선입견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뭐 좌장님께서도 지금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셨기도 하지만 데이터를 다시 한번 그 검토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검토한다는 것은 기업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사실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있는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해야 되고 필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철저히 그 내용들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연구자들과 함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거고 100% 저희가 다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이 연구들이 제대로 돼서 결과를 내기 시작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 편향의 측면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면은 그걸 가지고 상품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품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런 측정이 가능해지고 측정된 결과들의 객관적인 평가들이 가능해진다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생성형 모델을 가지고 상품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김 교수는 수업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네,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허락을 감사드립니다. 네, 토론자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토론자는 셀렉트스타의 김세엽 대표님이십니다. 김 대표님은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를 졸업하시고 AI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셀렉트스타를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포비스가 선정한 30 Under 30 Asia Enterprise Technology 리스트에 오르기도 하셨습니다. 김 대표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I 데이터 전문 기업인 셀렉트스타의 대표 맡고 있는 김세엽이라고 합니다. 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금일 이제 시간이 좀 아무래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짧게 좀 말씀드리고 좀 종합 토론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네이버, SKT, LG, 삼성, 혹은 카카오 많은 수많은 AI 기업들을 이제 고객사로 둔 국내에서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장 잘 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장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요. 앞에서 말씀 주신 이제 발제자분들과 발표자분들이 말씀 주신 이 LLM의 신뢰성 그 영역에서도 이제 오늘 나왔던 주제인 어떤 편향성이나 혹은 이제 공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를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검증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신뢰성이라는 거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지 정의를 먼저 내리게 되고 그 정의 하에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지표들에 맞춰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LLM한테 어떤 편향이나 공정성에 관련된 우리가 그 답변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던져서 그에 따른 어떤 답변을 보고 결국에는 그 점수를 채점하는 그 전체적인 어떤 신뢰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저희 회사가 주로 전담하고 그 요즘 만약 주력하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이러한 과정들이 중요한 게 이 LLM이라는 게
한 절반은 사람, 절반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요즘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 AI라는 어떤 그 기술의 특성상 이제 답변을 생성해서 복합적인 태스크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AI 생성 AI라는 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답변에 따라 리스크들을 갖게 되고 신뢰성이나 혹은 기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보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생성 AI가 편향성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편향성이 있는지 사실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결국엔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질의를 던져서 답변을 얻어서 결국엔 점수화까지 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과정들이 잘 이행하려면 결국에는 어떤 그 세계적인 혹은 이제 국가적인 어떤 합의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어떤 기준이라는 거는 결국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이제 글로벌하게 AI에 있어서 어떤 편향은 무엇이지? 혹은 뭐 헤이트는 무엇이지? 혹은 페어니스는 무엇인지 한 어떤 그런 것들에서 합의나 혹은 학계적인 담론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그에 기반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적인 그런 그 담론들이 이제 상위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위에서 기업 단에서는 그러한 틀 하에서 우리 회사의 내부 정책 혹은 우리의 서비스의 가치 측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라는 정의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일어나야 그에 맞춰서 어떤 신뢰성 검증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오늘 그 종합 토론 전에 말씀드리고자 싶었던 거는 우리가 어떤 LLM의 신뢰성, 어떤 편향성, 공정성 다양한 요소들을 얘기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기준들은 굉장히 지금 미흡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관념이나 혹은 굉장히 정성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많은 토론과 담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해졌을 때는 결국엔 어떤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혹은 질의들을 던져서 그거를 측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런 것들을 위한 AI 데이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조금 마무리하고요. 종합 토론에서 더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시간을 저희가 너무 충분하게 못 드려서 그 원고에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김 대표님은 AI 신뢰성 검증의 중요성과 국가별로 특화된 AI, 즉 소버린 AI 원고에 있습니다. AI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 특수성을 반영한 AI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김채문정 교수님이십니다. 최 교수님은 AI와 성평등 정책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평등을 위한 UN Equals 글로벌 연구 협력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최문정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그 여성가족부 그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좌장 맡아주신 그 권원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행정대학원이 정책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기정책대학원은 2009년, 15년 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요즘 기정학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과학기술이 전체 사회 구도를 바꾸고 외교를 바꾸고 사회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세션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많이 안 다뤄졌던 젠더 관련된 이슈에서 많이 안 다뤄졌던 그 AI라든가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저는 그 오늘 AI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앞부분의 내용은 생성형 AI 조금 더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거였다면 뒷부분에서 조원영 실장님께서 그 발제해 주신 그 AI 인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토론을 맡았습니다. 제가 조금 양이 많은 그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그 자료는 사실은 저희가 4년 전에 그 특정성별 역량평가라고 해서 여가부에서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러한 그 매 해마다 이제 젠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어떠한 젠더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이고요. 네,
조금 그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그 카이스트에서 테크놀로지 앤 소셜 저스티스, 뭐 기술과 사회 정의, measuring and measurable things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것 측정하기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더 고령자, 고령 사회에 더 관심이 많고 그런 연구를 해왔는데요. 제가 젠더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은 박사 과정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받고 뭐 지금도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상당히 흥미롭게도 저는 이제 불평등 관련된 걸 연구를 많이 하니까 불평등이 최대화되는 게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불평등은 계속 쌓입니다. 태어나서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모든 사회 구조에 의해서 마지막에 노년이 되면 그게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불평등할까, 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를 분석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큰 팩터 중에 하나가 젠더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술과 관련돼서는 성별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그때부터 이제 박사과정 때부터 상당히 젠더에 관심을 갖고 데이터에 있어서도 젠더를 중심으로 많이 분석을 해왔는데요. 네, 그래서 앞서서 그 좌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 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이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이 조지아테크하고 같이 그 UN과 하는 ICT 분야의 성평등 UN 이니셔티브인 Equals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음 달에 이 Equals 그 연구 그룹이 저희 카이스트에서 모이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왔는데 요 특정 성별 역량 평가는 조금 내용이 방대해서 좀 정리를 드리면. 결국에서는 AI가 너무 중요하고 AI 인재가 중요한데 AI 인재의 다양성은 얼마나 있나, 특히 여성은 얼마나 AI를 개발하는 데 참여하고 있나, 이게 저희한테 주어진 화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저희 학생들과 제가 막 열심히 찾았죠. 한국에서 쓸 수 있을 데이터가 있을까 했더니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쓸 수 있었던 거는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 인공지능 산업 실태조사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 당시에 CS 랭킹이라는 그런 그 웹상에 데이터가 있는 건 끌어갖고 와서 이제 이름을 보고서는 성별을 추측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신기하게도 마의 5%가 있었습니다. 그 쫙 보면은 여성이 그래도 한 20%는 다 어느 정도 인력이 되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5% 전후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산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다 그렇습니다. 즉 결정권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가면 비율은 5% 내외로 확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어떤 가설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 실태조사였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가 혹시 막 50% 뭐 1% 막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해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5% 내외라는 그러한 통일된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I 분야에서 연구하는 그 연구진, 그러니까 대학원생부터 산업체부터 교수님들까지 이제 다 이렇게 저희가 질적 연구 인터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공지능 흔히나 CS 뭐 E에서 나오는 그런 평등한 문화의 이미지 때문에 이쪽 분야는 조금 더 여성한테도 평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결론이 있었고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도 결국에선 다른 이공계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인공지능 윤리라든가 이런 다양성 교육을 하면 정말 인공지능이 더 공정하고 다양성을 함유해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도 시행을 했는데요. 좀 흥미로운 점은 이제 그 여가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성평등 의식 검사를 해보면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이 차이가 좀 많이 컸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 연구자가 워낙 연령이 낮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MZ세대라고 해서 MZ세대가 같은 것 같지만 밀레니얼이랑 Z세대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연구 결과를 보면은 20대 초반의 학생과 30대 중후반의 학생은 상당히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AI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기술이고 이걸 잘 사용하면은 뭐 우리가 상상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로봇이 일하고 나는 여가를 즐긴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는데 그렇게도 사용될 수 있지만 사실은 넘어야 될 산이 편향성 문제거든요. 안전성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은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도 중요하지. 그래서 앞서서 그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다양성에 대한 AI의 다양성, 평행성에 대한 연구는 지난 5년간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산업화되기 시작하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이게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아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이러한 윤리나 다양성에 관심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50%가 넘지 않았었고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정책적인 제언들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 가이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지난 4, 5년간 그동안 또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퀄스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 데이터에서도 보는데 성별이 분리된 데이터입니다.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모을 때 성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연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데 실제로 증거 기반 정책을 하려면 사실은 많은 연구들, 오늘 많은 내용들도 이건 정말 불공평해, 이건 정말 중요해, 이런 내용들이 메시지가 있는데 결국에서는 해결하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옵션이 A, B, C, D가 있고 이 중에서 어느 걸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B라는 방법이 C라는 방법이 한국에선 정말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증거 기반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을 하려면 실제로 또 다른 레벨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젠더가 분리된 그런 데이터를 인력이라든가 모든 그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하는 통계에서의 중요도 들어가는 게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의 그 저희 학생도 그렇고 저희 이제 막 졸업하는 박사과정생들도 보면은 그 어느 세대보다 국제적인 직업을 갖는 세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 카이스에서도 학생들이 졸업하면 예전에는 학계에 가는 게 꿈이었지만 사실은 요즘은 기업이 더 인기가 많고 심지어 거의 해외 기업에 많이 가는데요. 빅텍 기업에 많이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가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게 뭐 브레인 드레인이라 해서 두뇌 그 유출이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유능한 인재가 왔을 때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와라 했을 때 고민이 되는 거죠. 만일에 내가 남성이라면 고민하지 않을 걸 여성이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젠더의 문제가 성별, 국적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태어난 다음에 사회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배우고 적응해가는 건데요. 그런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남성이 예를 들어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할 수 있는 선택과 여성이 돌아올 때 이 과정에서 내가 얼마만큼 그 정말로 내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저는 미국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제가 어느 대학에 갈까 고민을 할 때 가장 고민했던 거는 그 대학의 보직자, 흔히 얘기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학장님, 총장님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그 다양성을 가진 집단에서 왔는가입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민자였기 때문에 이민자인 사람이 정말 학장이나 총장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서 정말 몸을 바쳐서 한 30년, 40년 열심히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더라도 과연 나한테는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의 5%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젠더가 중요하고 하더라도 결국에선 리더십 포지션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다면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200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닌 사람인데요. 지금 20몇 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과연 한국이 젠더 문제가 더 나아졌는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학생들한테 더 나은 세상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흥미롭게 본 게 그 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매년마다 글래스 셀링 인덱스, 그러니까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한국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지난 50년 한국 전쟁을 딛고 이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뤘고 저도 요즘 어느 나라 가더라도 한국이 제일 좋습니다. 너무 편리하고 정말로 이 윤택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9개 국가 중에서 지난 2016년에 이 인덱스가 생긴 이후 한국은 단 한 번도 꼴찌를 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지수가 뭐냐면 결국에서는 유리천장, 그러니까 여성이 얼마만큼까지 의사결정의 중요한 자리에 가질 수 있는가가 중요한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출생 얘기로 인재 이야기가 너무나도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젠더 문제는 복지의 문제도 아니고요. 젠더의 문제는 단순히 누군가한테 혜택을 주는 문제도 아니고 저는 발전이랑 사회의 그 경제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이 정말 그 OECD 국가에도 들어가고 GDP가 이 정도 성장됐는데 정말 나은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항상 중요한 거는 이 그 차별의 문제는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차별주의고요. 그러니까 레이스가 문제가 아니라 레이시즘이고요. 젠더가 문제가 아니라 섹시즘의 문제입니다. 즉 성차별주의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고, 저는 정말로 그 에비던스 베이스 팔러시, 그 증거 기반의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 파격적인 그러한 데이터도 모여줘야 되고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의 5%인데요. STEM 분야의 여성의 그 리더십 포지션에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성 과학 기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리킹 파이프라인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누수 현상. 그런데 다른 말로는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누수 현상으로는 그거를 잘 설명할 수가 없다.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옷걸이 현상이다. 옷걸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리더십 탑 포지션에 가면은 거의 여성이 없다라는 그것이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증거 기반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 여러 질문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세 개의 질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조 연설자이신 앤드류 스트레이트 소장님이 언급했듯이 데이터셋 자체에 차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차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거나 만들기 어려운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는 것이 시간과 인력, 즉 비용이 더 들게 된다. 이런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센티브와 보상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원영 실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가비지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일단 문제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결론은 그 무엇 하나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럼 무결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아까 전에 그 여러 이제 차별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그러면 모든 서브 그룹들을 동등하게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기업은 이제 결국에는 고객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차별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죠. 그래서 제품 차별화, 서비스 차별화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 훨씬 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법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호 속성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마케팅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것은 이제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다 동일하게 공정성이라든지 다양성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그리고 금전적이거나 건강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그걸 평가를 해줍니다. 뭐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컨슈머리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 선한 기업들을 선택해주는 컨슈머리즘, 그리고 시장에서의 선택 같은 것들을 믿고, 또
최소한의 최대한 이제 규제라는 건 지켜야 되고 그 외에는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특정 국가, 인종, 성별에 대한 차별만 학습한 AI를 만들고 그 AI가 만든 데이터를 모두 반박하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 단점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세엽 대표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저는 이제 저자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에 반대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접근하는 거는 결국 이제 AI 가드레일이라고 해서 그 AI 혹은 이제 LLM이 내뱉는 아웃풋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필터링을 하는 그런 세이프티 레이어 혹은 가드레일이 또 많이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이런 것들이 편향이고 차별이고 어떤 혐오다 다른 것들을 이제 깨달은 AI를 그 우리의 어떤 AI 아웃풋 단에 그 레이어를 걸게 되면 그런 그 차별적인 답변이 이 초거대 모델에서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실시간성으로 결국에는 이제 잘 필터링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국에는 이 신뢰성 검증이라는 것 자체에서 이제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차별과 혐오 편향은 뭔데라고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정해져야 그에 따른 어떤 데이터가 적합하게 분류되거나 라벨이 붙을 수 있고 그걸 기반을 학습을 해서 그런 필터링 할 수 있는 AI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접근이 됐을 때 단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으로 인해서 어떤 그 AI의 실제로 레이턴시가 길어질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그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답변들을 너무 이렇게 소위 검열이 돼서 답변을 받아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자유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그 사이에 최적의 포인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해 텔레마케터, 판매직, 서비스 직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이 많이 일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출산 육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인공지능 시대의 여성의 일자리는 출산 육아를 보장하는 양성평등으로 변하고 있을까요? 사람끼리도 경쟁하고 인공지능하고도 경쟁해야 하는 무한 경쟁일까요? 최문정 교수님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제가 한 1시간 동안 토론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말씀하시는 직종이 대체되는 사실 디지털 전환하고 다 관련이 있고요. 인공지능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아직 뭐 서비스 직종을 대체할 정도로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디지털 전환이 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뭐 예를 들어 키오스크로도 바뀌고 비대면 서비스로 바뀌고 뭐 ARS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긴 했는데요. 근데 인공지능과 관련하면 제가 이제 활발하게 참여한 게 ASM Fact라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서 2년 전에 세션이 그 아마존에서 M-Talk 워커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gig economy라고 해서 그 온라인상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세션이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이제 제시했던 메시지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돌봄 문제 때문에 돌봄 이슈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gig economy처럼 그 콜 받아서 하는 것처럼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것처럼 자기가 선택해서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서 그게 뭐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그 기회를 줬는지 뭐 이런 세션이긴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이슈도 굉장히 많죠. 어떻게 보면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장 문제라든가 불안정성 문제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이런 기술의 변화는 사실은 노동 환경을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맥킨지에서 그 사실은 얼마만큼 일자리가 자동화될지에 대해서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분석을 했는데 가장 크게 자동화되기 어려운 분야가 사실은 감정을 읽고 추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뭐
기존에 있던 사실은 가장 대체율이 높을 거라고 한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이런 분야들은 생성형 AI로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자동화되겠지만 실제로 대면으로 하는 특히나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직업들은 사실은 대체되기는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야기는 실제로 이제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과 이제 양립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서 그거는 또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제도의 문제, 사회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오늘 논의를 통해 그러니까 AI 산업이 성평등과 포용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을 때 그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AI 기술의 혁신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평등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늘 논의가 AI 산업과 양성평등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가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자 토론자에게 감사드리며 또 이 멋진 질문을 해주신 청중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세션 이끌어주신 권오남 회장님 그리고 참여해주신 연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